1994년 5월 10일 만델라는 남아공의 8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정권이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뀌자 백인들이 곳곳에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흑인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빼앗고 죽일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죠. 대통령 경호실도 혼란에 빠집니다. 만델라가 흑백 통합을 위해 백인 경호원을 투입하자 흑인 경호 책임자가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에 만델라가 말합니다. 이젠 다 용서해야 돼. 용서는 영혼을 해방하고 공포를 없애주지. 어느 날 영국과 남아공의 럭비 게임을 관람하면서 만델라는 흑인들이 영국팀을 응원하는 이해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만델라의 측근들조차도 남아공이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남아공은 영국에 완패를 당합니다. 흑인들은 속으로 만세를 외쳤겠죠. 당시 남아공의 럭비팀 스프링복스와 그들이 입는 유니폼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남아공 체육위원회는 이런 럭비팀에 대해 적폐청산에 들어갑니다. 그때 만델라가 등장하며 말합니다. 백인들은 이제 적이 아닙니다. 럭비를 빼앗으면 그들을 잃습니다. 만델라는 1년 후에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서 스프링복스를 우승시켜서 흑백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우선 스프링복스 주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부릅니다. 만델라는 주장에게 손수 커피를 타주면서 팀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주장도 만델라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우승이라니, 아마 속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만델라는 하나의 팀, 하나의 조국이라는 모토하에 스프링복스가 참여하는 럭비 교실을 운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연습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럭비 교실이라며 불만을 쏟아내지만 막상 흑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어 갑니다. 만델라도 직접 TV에 출연하여 스프링복스를 홍보하고 훈련장도 방문합니다. 언제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웠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악수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격려합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남아공은 호주와 사모아를 이기고 준결승에 올라가 프랑스까지 격파합니다. 드디어 뉴질랜드와의 결승전. 이제는 흑백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럭비를 즐깁니다. 경기장에 등장한 만델라, 그를 향해 테러범이라고 욕했던 백인들이 만델라를 연호합니다. 만델라가 그토록 소원했던 흑백 통합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끝에 승리의 여신은 럭비를 통해 흑백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만델라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럭비팀 주장이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27년간 가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죠?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용서는 영혼을 해방시키고 공포를 없애주지. 가장 강력한 무기일세.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부럽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아마 점수를 매긴다면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신을 잡아 가두었던 그런 백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 번영의 그 길로 동참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말 깊은 고민이 녹아드는 장면 장면마다 정말 저런 마음은 저런 정신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화면 중에 처음에 대통령실에 입장을 하면서 함께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실제로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함께 대통령실을 운영을 하면서 몇 명이라도 만약에 적군이 있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 저렇게 허심탄회하게 모두 남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건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갔습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통합은 일단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해야 되는 숙제다, 운명처럼 짊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울림이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이 영화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 장면 장면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저 스스로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도 이뤘다,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이뤘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해진 오늘날 그 문제만 좀 해결을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높은 정신 수준의 어떤 국제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민통합까지도 이뤄낼 수만 있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로 그런 국민통합을 고민하고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더 뒤로 점점 더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해도, 그리고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도 그 안에서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생기면 어떤 발전에 그리고 행복을 향한 길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상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갈등적 요소가 있다면 어떤 지도자건 그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그리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법인데, 우리 역대 지도자 중에는 속된 표현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한쪽 편의 에너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지도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 점을 몹시 염려했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이 경제 발전보다도 민주화보다도 더 중요한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왔던 그런 우리의 역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또 실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상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뭐랄까요, 슬펐다고 할까요, 또 염려가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저희처럼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사회상이 노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부러움과 함께 반성도 많이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지켜보시면서 국민 통화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